Nice Game TV.네, 여러분들은 챔프 알뜰자만 프로젝트 롤마켓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목 벗으려고.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 네. 이제 일반적인 어떤 원딜 징크스를 여러분들 확인해 봤다면 이번 2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징크스의 새로운 과학적인 사이언스. 그러니까 어떤 템트리를? 약간 이건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많이 본 게 있는데 이 챔피언이 루난의 허리케인을 효과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루난과 어떤 면에서? 그게 약간 그 대포 광역딜링을 할 때 루난하면 이렇게 빵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터지면서 마나문에를 가면은 효과까지 마나가 이렇게 마나가 많이 달긴 하는데 이게 날아갈 때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 이론이 있으니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실험을 그러니까 해봐야죠. 한번. 이번 판은 한번 그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런 도전 좀 하세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여태까지 본 적도 없어요. 아, 해도 돼요. 약간 제가 지금 새로운 길을 찾는 콜럼버스에 대한 마음이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개발해야죠. 이 방송을 지금 몰라요. 수많은 네. 수많은 프로팀들이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게 징크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맞아.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어제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네. 보다 혹시라도 루난과 연트리가 흥하게 된다면 그렇죠. 챔스에서 여러분들 조만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영상 보면서 바로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도 징크스고요. 상대는 징크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카운터라고 볼 수 있는 블리츠 클랭크가 역시 나와서요. 네. 그리고 샤코, 레넥톤, 직스. 그리고 지금 약간 상대방 초반 인베이드도 그렇고 변수가 되게 좀 많죠. 샤코란 변수를 무시 못하는 게 상대방 아군 라이너한테 리시를 하지 말라 하고 여기 대기하라고 있을 가능성은 되게 농후하거든요. 게다가 같은 아군은 카소스 정글입니다. 카오스 정글이기 때문에 근데 앞이 샤코예요.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죠. 이게 이게 게임 초반에 스노블링 굴러가는 거 막을 수도 없거든요. 샤코는 그렇죠. 한번 굴러가게 게다가 샤코는. 하필 또 아군의 라이너가 또 스카너라는 점. 네, 탑 스카너죠. 탑 스카너의 정글 카소스예요. 네. 그리고 텔레포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화가 없어요. 자이라 빼고는. 그래가지고 약간 갱킹 갔을 때 카소스가 약간 호응 아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많이 걱정되네요. 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선수들끼리 지금 오도마하는 거예요. 잡혔네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죽어야죠. 이거는 전멸 쓰고 탈지 뺐다는 거로 완종해야겠죠. 아, 버스 블러드 나왔고. 아, 네. 이거는 카오스가 없죠 지금. 네. 아, 카오스래. 템포 갔어요. 템포 아래로 갔어요. 템포 템포 갔어요. 텔레포트.
어, 이거 이길 것 같은데요? 네, 위쪽으로 가야죠? 자,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거 왜 이렇게 작겠는데요? 어? 전멸 쓰겠죠?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지, 남잔데. 따라가야지, 남잔데. 이거 한 마리, 한 명만 잡으면 돼요. 아, 공포! 잡았어! 아, 일로 와! 아직까지? 일로 와! 너 노플인 거 알아! 일로 와! 너 노플, 너 노플, 너 노플. 보호막 있죠? 보호막 있죠? 너 노플, 너 노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죠! 아~ 스카로 더블킬, 자이라 1킬! 들어와, 들어와! 게다가 징크스까지 1킬! 야,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순간이동이! 아, 스카노 일단. 스카노의 텔레포트가 4킬 만들었어, 4킬. 4킬 만들었어요. 이거 뭐죠? 무슨 재미죠, 이게? 무슨 재미죠, 이게? 네. 그러면서 도마 투도란 시작. 와, 강태현이 오늘 정배인가 보네요. 네. 아, 오늘 정배네. 갑니다. 좋네요. 투도란 시작. 투도란. 물량까지 있고요. 물량도 있고요. 스카노 템이 어마어마하겠는데, 그럼? 스카노가 700감을. 700감 뜨고 시작했어요. 레렌트 어떡하나요? 700감 뜨고 시작해요. 뭐지? 아이템이? 어쨌든 그리고 초반 샤코기 때문에 샤코가 말리긴 했어도 어차피 샤코거든요. 초반 갱킹에 무너지면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마리 먹고 2레벨이 됐네요. 벌써 2레. 벌써 2레. 그리고 공격도 증가를 위해서 다시 큐를 찍어주고요. 상대방은 몽소드 하나 더 사왔네요. 몽소드. 상대가 어쨌든 뭐 킬을 가져갔죠. 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바텀에서는. 네. 킬 하나에다 뭐, 탑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네, 탑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네. 바텀은 사실은 뭐, 롱소드고, 이쪽은 롱소드의 도란이고, 이쪽은 투도란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롤로 전멸이랑 탈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해야죠. 그래서, 막, 대포로 먹어주고요. 이건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 버리고, 이건 다시 먹고. 아, CS는 진짜 잘 먹는다. 이런 거 보면은. 침착해야 돼요, 항상. 근데 지금 블루치크에서 1레벨이기 때문에 그랩에 대한 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3레벨만 찍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그냥 이겨요? 그냥 이겨요. 보겠습니다. 한 마리죠, 지금. 이때 트랙 깔아주고. 3을 찍자마자. 2년 뒤로 피하고 다시 대포로 바꿔주고. 계속 견제하죠. 탈진 지금. 걸고, 딜교환 시도하고, 보호막 있죠? 그랩 풀려갔지만. 보호막으로 붙이다가 막 이겨버리고 이것도 잡았네요. W로 슬로우 걸고 대포 마무리. 룰루 더블킬. 더블킬. 룰루 하드캐리. 좋네요. 룰루가 세네요. 상상. 아, 근데 진짜 딜 계산이 완벽하나. 프로는 프로구나. 맞지. 집 가서 연운? 연운 가야죠. 연운이네요. 이게 연운을 트롤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운 사고요. 애쉬 아시죠? 애쉬 챔피언의 연운 사고서 그 아이스 화살 있잖아요. 얼음 화살. 얼음 화살 쏘게 되면은 바로 연운 스틱 쌓여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토글 스킬이거든요. 이거를 로켈 던처럼 바꾸고서 평타 치잖아요. 마나 쓰죠? 이게 마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의 눈물이 차요. 맞네. 그러니까 이 여신의 눈물이 금방 탄다는 거죠. 이즈리얼보다. 정말로? 정말로. 와. 진짜 빨리 차겠네. 진짜 빨리 차죠. 그러니까 만화문에 아마 한 20분쯤에 아마 뜰 것 같아요. 20분 내로? 한 18분쯤? 저거 한 번. 프로만 써도 되겠는데? 로켓으로만 계속 들고 가도 되겠는데? 그렇죠. 봐봐요. 쌓이죠. 쌓이네. 쌓이죠. 쌓이네. 자, 아. 이전은 알고 있었는데 한번 진짜 쌓일 줄은 몰랐네요. 쌓이네요. 쌓여야지. 당연히 만화를 쓰는데. 그렇죠. 왜 안 쌓여? 그리고 똑같이 견제를 해주고요. 들고 가는 거. 사거리 차이 때문에. 오케이. 어우, 감 좋아. 그래, 안 맞았죠? 안 맞죠? 그거 이렇게 또 먹고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룰루가 지금 더블킬에 현돌을 사왔기 때문에 어쨌든 라인전에서 현돌은 별로 도움되는 템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더블킬 먹은 거는 서포터들 간의 돈 사이로 약간 좀 이루어지고 샤코 왔죠? 샤코 왔네. 네, 룰루 왔습니다. 죽은 거 같다고요? 죽은 거 같아요. 이게 삶을 쉽게 포기하나요? 룰루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안 돼요.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야! 리파스! 픽스로 잡네 이거를! 이야! 이걸 픽스로 잡네. 이야, 이거 룰루가 트리플킬 하네. 룰루 3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신발 가야죠. 갱 한번 당하면 신발 가셔야 됩니다. 2티어 신발까지는 아니어도 신발 하나 가셔야 돼요. 집 가면서 이렇게 깨알같이 연유색 쌓아가고요. 아, 좋죠, 이런 거. 네. 그리고 이게 모션 바꿀 때는 연유색이 안 쌓아요. 만화가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제이스나 마찬가지죠. 다 디달이나. 네, 다 똑같죠. 모션 바꾸는 건 안 바뀐다는 거. 약간 좀 참고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약칸을 바꿔주고.
어쨌든 라인이 또 라인이 밀어지네요. 밀려 미는 라인? 네, 라인 미는 라인이죠. 미는 라인. 이 상황에서는 또 갱킹만 안 당하면 돼요. 룰로 여기 다시 핑하고 여기 잘 깔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리츠 크랭크가 자금난에 시달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너무 잘 맞았죠? 이게 첫 평타 모션 되게 좀 느려요 근데 징크스가. 첫 평타 모션 되게 좀 안 좋거든요. 그냥 이게 머신건 찬 상태에서 평타 모션 되게 좋은데. 안 찼을 때는? 네, 안 찼을 땐 되게 느려요. 그리고 로켓 런처 첫 발에는 공속 증가가 있어요. 이 머신건 쓰다가 공속 증가 효과 있잖아요. 첫 이것 때문에 효과를 받거든요. 맞네. 근데 그 다음 효과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머신건 한 번씩 이거 쏘시고서 바로 폼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전면 뺐어요. 이런 깨알팁. 아, 중간에 섞어줘야 되는구나. 전멸로 이거 잡겠다는 거죠? 잡았네요? 잡았죠. 그리고 물약 깨알같이 넣어서 주고요. 와, 딩기다 진짜. 우와. 그리고 이것도 로켓 한 번! 로켓 한 번! 로켓! 아, 이거 지금 못 먹었어요. 와, 이거 진짜 깨알팁이다. 이거 바꿀 때마다 공속 증가해서 첫 번째 로켓을 쏠 때는 바로 바꿔주고. 이거 그냥 큐를 계속 아낌없이 쓰셔야 돼요. 아끼지 마세요. 마나가 안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노코스트에요, 노코스트. 마나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기 그냥, 바꾸는 거는? 네, 무기 바꾸는 건 마나 소비가 전혀 없습니다. 오, 샤코 왔어요. 이건 저 죽지 않죠. 지금 이거 오히려 제가 딸 수도 있는데. 이게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걸렸어요. 네, 이거 다시 또 뒤집으면 제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 무리는 안 하죠. 그렇죠. 연우 스택 최대한 신경 쓰면서 이렇게 싸우시고요. 와, 휴씨가 다시 기다렸다가 또 연우 스택 한번 쌓고. 지크스 진짜 사기네. 이거는 샤코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저거는 좀 죽겠네요. 네, 감기 트롤. 네, 버리고 당했습니다. 깔끔히 버려야 돼요. 아군 저런 거 살리려 하지만 안 돼요. 오히려 본인도 죽죠. 이거 여기 와드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있었죠. 아, 이건 저도 죽겠는데요? 살리려다 저도 죽겠는데요? 그래 피해야 되는데, 그래 피하기가 쉽지 않죠? W부터 먼저 쓰고, 도망갈 때 그래를 쓰겠죠? 그럼 맞다이 해야 되는데, 잡고 전사! 아, 잡고 전사했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오, 벌써, 만화문에가 나왔네요? 만화문에 떴죠. 이제 손쉬운 사냥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시작이네. 이제 샤코 와도 이겨요. 샤코 와도 이길 수 있는 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블리츠 또 전멸 빠졌죠? 이럴 땐 깨알같이 블리츠 전멸 13분 이렇게 딱 적어주는 거죠. 있어 보이네. 있어 보이죠. 그리고 생존기 없는 원딜 하실 때는 이렇게 상대방 블리츠나 레오나 같은 전멸 있잖아요. 그런 거 뺐을 때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체크를 하셔야 해요. 체크 안 하시면은 물리스 사거리를 계산할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전멸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전멸 체크 같은 건 되게 깨알같은 팁이고요. 그리고 탑에서도 킬이 나왔고 킬 나왔어요. 카와스 지금 레벨이 9예요. 지금 솔로 라인보다 레벨 더 높죠. 지금 강경 레벨 6인데 6레벨이네요. 지금 카와스 정글 레벨 9예요. 저 카와스가 라인인 것처럼 무슨 일이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연운 스택 최대한 연운 스택 쌓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타 모션에 이거 연운 스택 두 배로 쌓을 것 같네요. 마나 모드 효과를 받아서. 와, 라이프 진짜 좋다. 아, 못 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빠질 스킬을 맘대로 쓸 수 있어요. 맞네. 네. 마나가 충분하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또 바꿔주고 터뜨리고. 빠직은 천천히. 빠직 빗나갔고 위로 갔네요. 네. 공속 증가 노린 다음에 이제 아마 샤코가 계속 바텀 팔 거예요. 탑은 갱 갔을 때 호응이 안 되거든요 스카노한테.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샤코가 미드랑 바텀을 팔 겁니다 이제 아마. 그냥 바텀 쪽에서 갱킹만 안 당하면서 라인 밀면 돼요. 계속 이렇게 견제해주고요. 이거 다시 무라마나 나오겠는데? 머신건 섞어주고 진짜 무라마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노플이죠? 어? 궁도 있어요? 아, 붓길 봐요! 말도 안 돼! 들어가죠 이거는? 맞아, 얘 도움 없거든요? 와, 이거 진짜 나올 것 같은데요 징크스 무라마나? 좋아요. 다 쳐주고 이책 쌓아야죠. 쌓아주면서 막냐 또 쌓아주고요. 이 웨이브는 그냥 로스. 그리고 앞라인 나가서 전진 파밍하면 될 것 같아요. 버리기 놔두고. 네, 버리기 놔둬야죠. 최대한 CS 차이 내기 위해서. 와,
이거 스킬을 막 쓸 수 있으니까 되게 부담 없네요. 네, 그냥 대포로 그냥 파밍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너 코르키랑 한번 붙어도 이거는 이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인저 초반만 잘 풀면? 네. 그냥 모든 원딜 상대로도 징크스는 되게 안 꿀리는 스펙이에요. 원딜 대 원딜로만 봤을 때. 근데 하지만 원딜 대 원딜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바텀에서는 2대 라인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변수가 그렇죠? 분명히 있죠. 근데 서포터, 얘는 원딜한테, 원딜 대 원딜은 되게 센데, 서포터한테 되게 취약해요. CC 있는 서포터한테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 챔피언은 원상대 원딜은 나온, 뭐가 나오는 상관없는데, 서포터를 보고 뽑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포터 역할. 네. 모든 어떤 좋은 챔피언이든 라인, 기본 라인전이 돼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라인전이 되려면 아군 상대방 서포터를 체크하세요. 네. 태경핑을 찍죠. 빠져야죠. 태경이 찍죠? 알겠습니다. 아, 정글 먹지 말라고? 네, 먹지 말라고. 자기 크겠다고. 욕심쟁이. 어쨌든 캐리하고 있으니까 줘야죠. 원래 캐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줘야 돼요. 불러 달라 그러면 내 들겠습니다 하고 바로 불러 주셔야 돼요. 맞아. 그래야지 캐리하는 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캐리하다 던지는 분 있으면 그냥 다음부터 주지 마세요. 솔무씨. 그럼 아니면은 저렇게 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님 그거 드릴 테니 캐리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요. 솔랭에서 이기는 방법이, 이게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네, 어깨가 무거워져요. 내가 우리 팀 희망이구나, 막 이런 느낌. 갑자기 어깨, 영웅된 느낌. 영웅된 느낌이죠. 약간 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약간 좀 멋있는 플레이도 하려는 것도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하드캐리에요. 약간 이런 게. 마치 자기가 뭐 배트맨이 됐냐. 부담시키면 내가 뭐 구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히어로가 되겠네, 진짜. 맞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사람의 멘탈을 파괴시킬 수도 있지만 사람의 멘탈을 동화시킬 수도 있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 천년이 그랬다고. 그랬다 여기 트랩 하나 깔아주고요. 룰러 방금 그랬다는 걸 위치해가지고. 아, 이런 것도 깨야지. 네. 다시. 네, 샤코가 바텀 쪽으로 보이는데 이건 샤코 갱하로 3대2에도 이깁니다. 제가 탈지만 빨리 맞는 거 아니면. 그리고 제가 스펠 다 있어서 이건 그냥 싸워도 이겨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좀 바꿔주고. 가속수 왔어요. 피하네요. 오, 무인가요, 블리츠. 네. 둘이 무슨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블리츠가 그냥 페이드 하라는데 무슨을 하네요. 탈진, 걸고, 보호막, 그리고 아~ 전사! 흙만 맞았더라도. 아~ 다음 템은 연운? 아, 연운이 아니라 뭐지? 루난! 루난 가야죠. 루난 리시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네요. 와, 루난 나왔어요. 일시불로. 오케이. 스택도 빨라요, 지금.